정부는 또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했던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폐기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세금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취지지만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나옵니다. 공다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 반포동 역세권의 대단지 아파트입니다. 전용 면적 84제곱미터 아파트에 거래 가격과 공시가를 비교하면 10억 넘게 차이 납니다. 공시가는 시세의 현실화율을 반영해 구하는데 보유세와 건보료 등 각종 행정제도의 기준이 됩니다. 이전 정부가 두 지표 간 격차를 줄이기 위해 2035년을 목표로 현실화율을 90%까지 올리기로 했지만 정부는 오늘 이런 계획을 3년여 만에 폐기한다고 밝혔습니다.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시행을 했는데 곳곳에서 엄청난 부작용이 드러나고 국민들의 고통만 커졌습니다. 무모한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전면 폐지할 것입니다. 수년 전 집값이 급등한 데다 현실화율까지 오르며 주택 보유자의 세부담이 커졌다는 겁니다. 당장 내년부터 현실화율을 69%로 동결돼 있는 현 수준으로 유지하겠다고도 했습니다. 시민들 사이에선 혼란스럽다는 반응이 나옵니다. 또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죠. 또 정권이 바뀌면 또 어떤 변수가 생길지는 모르겠어요. 그 부담은 항상 안고 사는 거예요. 이쪽 사는 사람들은. 최근 서울을 중심으로 아파트 값이 들썩이는 상황에서 앞으로 집값 상승을 부추길 거란 우려도 나옵니다. 정부가 자기네 입맛대로 세금을 제멋대로 거두겠다는 것이나 다름이 없고요. 부동산을 가진 사람과 안 가진 사람의 격차를 더 크게 벌려놓을 위험이 매우 크다고. 정부는 11월 법 개정을 목표로 6, 7월쯤 용역 결과를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JTBC 공다솜입니다. 안녕하세요. 뉴스룸 앵커 최재원입니다. JTBC 뉴스룸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더 많은 소식은 JTBC 뉴스 채널에서 만나보시기 바랍니다.